오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됐던 두 분의 소방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 융합산업진흥법,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등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이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을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른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은 1.4%의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나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낮았었던 경우에는 오일 쇼크, IMF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게 성장률을 역전당한 것입니다.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묻지마식 감세, 또 재정 운영 실패로 작년 한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의 결손액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노인 파산, 법인 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최악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도움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대책 실행,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운영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으로 남을 경제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계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는 생활 패닉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양분하고 또 지역 생활권을 단절을 시키고 아울러 균형성장을 제외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도심의 철도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등으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울러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이 돼서 도시 낙후 큰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유철도, GTX 구간,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도심 구간에 예외 없이 지하화를 해서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지상의 부지가 함께 개발이 되면 또 녹지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단절된 공간은 도심 내에서 소통과 문화 공간 또 살아 숨쉬는 도심의 쉼터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개선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민주당의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잔혹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니 여당이 어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도외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체 국가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권 무시로 국민들을 짓밟고 입법권은 포기로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경고를 무섭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며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작년에 당시에 올해 산지 쌀값만큼은 20만 원을 반드시 주어야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미 지난해 11월 15일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월 25일 현재 19만 4,79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폭락하는 쌀값을 방치할 예정입니까? 정부 여당이 총선을 겨냥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단 한 가지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또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외치는 동료 시민들에게 시민의 우리 농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시장에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민간업체들은 벼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벼 매입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농협마저도 가지고 있는 재고량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쌀을 저가에 시장에 마구 내놓으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선 이후에 쌀값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농촌 현장에서 퍼지고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장 경기를 포함해서 쌀값 안전 대책 조속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식량 원조용으로 정부 보유국 대신에 농협 물량 5만 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초과 생산량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7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시군 내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 지방 재정과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여당이 그동안 입만 열면 해왔던 농민과의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기다리는 우리 홍성국의 경제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네, 경제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세 수입 최종치를 잠정치지만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56조 원이 덜 거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운용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금이 2.7%씩 증가를 해서 재정이 2027년 되면은 균형을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56조 원 덜 거친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은 연평균 6.6%씩 세금이 더 올라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기본 가정인 세수 문제에서 모든 계획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야 됩니다. 특히 올해 아마 세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작년도에 기업이익이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가 잘 거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죠. 두 번째, 내수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가 잘 거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 또 더 줄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거칠 거고요. 주식시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또 안 거칩니다. 이 얘기는 정부가 지금 장밋빛으로 내놓는 많은 포퓰리즘성 퍼주기 총선 공약이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조차도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재정을 꽉 죄겠다고 하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경제운영계획이 올해 4월 10일까지만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선을 앞두고 정책 베끼기 또 세치기도 많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당이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한다니까 어제 아시다시피 또 수원에서 철도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야심찬 서민 계획이라고 엊그저께 발표했던 정책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 4월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생특위에서 채무 조정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래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통신비랑 건보료를 깎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재기를 하려고 하면은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럼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연체되어 있는 것을 깍제가 분명히 정책으로 작년 4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총선을 70일 앞둔 이번 주에 뭐라고 하냐면 통신비를 깎아주겠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축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상호금 저기 농협 수협 축협들에서 예금 이탈이 많이 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예금이 올라가고 중금리 시장을 만들거든요. 작년도 3월 20일 날 이미 여기 사진 나오시죠? 우리 당대표와 우리 많은 여기 의원들이 함께해서 1억으로 올리자라고 다 해놨는데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총선 70일 나오니까 대건 말건 마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많은 정책, 또 증시를 둘러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한 달간 29일까지 전 세계 자산 중에서 굉장히 한국과 영향력 있고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1월 한 달간 그 많은 정책 폭탄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등 코스피, 2등 코스닥, 원화 가치 하락, 한국 채권 빨간 칸으로 해놓은 건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촉구합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퍼주기성 정책 그만두시고 실행도 불가능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예, 이어서 이동주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동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민생 대화에서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는 민생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한 달에 단 이틀, 1년에 딱 24일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큰 불편이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말합니다. 한국만큼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때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더라도 우리 건강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장을 봐야 하는데 마트 휴일이라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이 없으면 누군가는 건강을 위협받고 가족과 멀어지고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통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제14호 제116호의 협약은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의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 구성원과의 교류, 종교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 구성원들 간의 주말 병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프라인 소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여전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산업부 조사와 21년 정경련 조사에서 모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습니다. 의무 휴업이 폐지되거나 평일로 전환된다면 중소유통업의 피해 확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25세부터는 이게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느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딱 25세 때부터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챙겨 먹는 게 나이가 들면서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 노화의 가속도가 확 붙으니까 콜라겐 그 속을 싹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 뮤신인 거죠. 이거는 한포에 특허받은 뮤신부터 저분자 콜라겐, 프리바이오틱스, 뭐 비타민C, 비오틴, 히알루론산 이게 엘라스틴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간편하게 이 한포로 다 해결되는 거죠.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뮤신 글로와 함께 예뻐지세요. 2024년 1월 30일은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고 결국 2024년 1월 3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국민주권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 스스로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제 멋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왕무치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검사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요직의 곳곳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까지 전관 검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으로 건너간 검사가 최소 69명에 달합니다.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 사회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에 검찰 카르텔이 검사 정권 하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사 정권의 전유물입니까?
독선과 무능으로 무장한 검사 정권은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서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회복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도무지 어디에 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검사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검사 정권의 연장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는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 야당 탄압이라는 국정운영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목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와 민간기업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국회에까지 검사 정권의 영향력을 뻗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된 윤, 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면 토를 다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정당, 검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수기 국회를 만들어 검찰공화국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단언하건대 국민 권력과 검사 권력의 치열한 한판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권력을 위협하는 검사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검사 권력 장악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될 총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동수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정책수석 부대표 유동수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인 생산에 비해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의 호조를 보이면서 전 산업 생산은 2022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3%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하락했고 광고업 생산도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전자부품 반도체 등의 불황이 광고업 생산 부진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 4분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생산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은 심각합니다. 작년 소매 판매가 2003년 3.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1.4%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감소폭도 늘어나서 2022년도 -0.3%에서 1.1%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국내 근로자의 월급이 10만 원가량 늘었지만 다시 반등한 고물가 여파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3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실질 소득은 1.2%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먹거리는 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 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화 소비는 금리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데다
서비스 소비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보다 말뿐인 건전 재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자 감세에는 진심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작년 정부 소비 증가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IMF도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도 내수 약화가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한 내수 진작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지정 등 자산가에 대한 감세 여력이 있다면 그 감세 여력을 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투입에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주민 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제보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고 보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을까요?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손준성 검사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거나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의 동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거죠. 누가 지시했을까요? 기자분들 다 답 아시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말만 듣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확인했죠. 검찰총장 말만 듣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직접 한 손준성에겐 아무런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 고발장에 보면 고발 대상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이 작성되어 있어요. 고발장에 피해를 입는다고 적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됐겠죠. 기자분들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사유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던 거고 선거에 개입했던 겁니다. 굉장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던 사람들 꼭 단죄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오늘로 199일째 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최초의 사건 기록이 군검찰로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조율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나 못하고 있는 국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표 의장님 결단해 주십시오. 국정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반드시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청렴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똑같은 63점이지만 전체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한 32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민주주의, 평화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있지만 부패 지수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가권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민생 침해 부패를 근절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 청렴도 조사는 공공,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부나 권력의 부패를 따지는 건데 민생 침해 부패라고 엉뚱한 것을 지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룬 성과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63점이라고 하는 낮은 점수를 받고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덴마크는 90점, 핀란드는 87점입니다. 최소한 일본의 73점은 따라잡아야 되는데 63점을 받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한국의 부패지수를 55점에서 48점으로 7점 낮게 평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도 57점에서 56점으로 깎았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여당 대통령이 있는데 왜 한국의 부패는 재걸음 또는 후퇴하는 것입니까? 권력자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원장은 이 앞전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검사 출신 김옹일 위원장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옮겼죠. 새로 들어온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맨날 검사 출신만 하냐고 그랬거든요. 판사 출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또 법대 동창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기득권 청산을 총선 목표로 내세우기 전에 검찰, 법조, 카르텔, 청산부터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권은 죽음을 불사하고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비해서 당신들은 권력 아래서 검찰권을 누리면서 진짜 기득권을 누린 집단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사회 상층의 부패 하시겠습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가 지적한 대로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청산을 위해서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부터 제대로 조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